세우령 정상. 오늘은 추석 연휴인데 너무 할 일이 없어. 여기서 현위치에서 오봉산 정상을 갔다가 그냥 짧게, 아주 짧게 갔다 올 겁니다. 얼마나 걸릴까? 지금 시간 10시 45분. 오늘 약간 비도 오고 했는데 가볼게요. 최단 코스니까. 오빠 따라 산에는 못 갈 것 같아. 네, 이게 지금 한 내가 한 20년 전에 갔다 왔는데 친구랑 갈 수 있을까? 아이고, 처음부터 힘들어. 처음부터 아이고. 힘들어. 천천히 가는 거지. 이날에 산을 오르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아침 먹었는데 왜 배가 고프지? 사과즙 하나 먹고 갑시다. 오봉산 1.73km. 그냥 뭐? 에? 일로 가라는 거야? 일로 가라는 거야? 밑으로 가란 것 같은데? 위로 가도 될 것 같은데? 편하게 가자, 편하게. 편하게. 천천히. 길이 편해 보이는 길로 다니는 등린이. 뽀얼음 뜨기 가요. 1.67km 남았고 이제 고작 300m 왔네. 경원산 끝봉. 여기서 이제 오봉산으로 좀 더 가보겠습니다. 비가 오고 그친 상황이라 습도가 너무 많아. 그래서 땀이 빨빨. 땀 내려왔지 뭐. 고고. 또 오봉산 1지점. 1지점 20분? 다리야. 한 1지점이니까 20분, 33분, 40분 걸으면 되겠다. 근데 나는 속도가 느림으로 천천히 50분 잡자. 유후. 아, 이게 일봉이구나. 일봉 인증. 짠. 이게 무슨 일이고. 그다음에 이봉으로 그거는 안다. 빨리 벗어. 이거 하얀 거. 산에는 산에 걷는 것만, 다른 일은 하지 않기. 여기도 있다. 이건 알지. 닭다리 벗어. 패스.
알면 뭐해. 어, 여기 그런 하얀 버섯이 저거 닭다리 버섯 아닌가 보다. 아닌가 봐. 이건 아니다. 닭다리 버섯이 닭다리 버섯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어, 여기 하얀, 이런 하얀 버섯 맞네? 어, 이제 버섯이 나오나 보다. 이렇게 쏙 뽑으면, 밑에가 치킨 닭다리처럼 볼록하게 돼 있어서 닭다리 버섯이라고. 그렇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일봉에서 이봉으로 가는 중입니다. 약 20분 간다고 돼 있는데, 약간 산책로네, 산책로. 나처럼 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어려워하는 사람들한테는 딱 가기 좋은 등산 코스. 좋아요. 우와, 저기도 한, 어, 이제 버섯 좀 나오나 보다. 오. 그러네. 비가 와서, 우와, 좀 있어 보이네. 아휴,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또 땀을 흘리고 나면, 또 괜찮아지. 길은 그냥 우리 동네 앞산 가는 것 같은데? 네. 이 산도 우리 집 앞산이나 마찬가지지. 천천히 가봅시다. 표시야. 아, 내려가면 또 올라와야 될 길. 하지만, 가야지. 쉬라고 의자가 있네. 어? 이봉이구나. 여기. 이제 잡버섯이 올라오네. 근데 무슨 버섯인지 몰라. 아유, 숨소리 너무 크겠다. 이봉. 그 의자는 쉬었다 가라고 있는 건데. 지금 뭐 시기는 좀 이따 혹시나 비가 올까봐. 빨리 갔다 오는 걸로. 여기서는 3분까지는 지도에는, 어이, 또 오는 게 힘들겠다. 13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이고, 내리막을 가보겠습니다. 엊그저께 혼자 볼링을 다섯 게임 내리치고 급하게 쳤더니 왼쪽 무릎이랑 오른쪽 약지 손가락이, 약지가 아니라 뭐지? 하여튼 아파. 손가락이 아파. 가보시면 우리 동네 보인다. 근데 나무도 멋있네. 옛날엔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들이랑 진짜 20살 초반에 몸으로 그냥 오봉산을 왔다가 청평사로 갔는데, 그때는 길을 잘못 들어, 내려가는 하산길을 잘못 들어서 애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원점 회귀하는 걸로 가보겠습니다. 자, 아, 이거 이따 올라오려면, 아유, 힘들겠다. 힘들겠어. 어, 근데 이거 오봉산 마음에 든다. 딱 내 스타일이야. 산 등산이. 난 막 이렇게 악산 올라가고 이런 거보다 이렇게 막 산책하고 그러는 거 좋아하는데, 능선 따라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 되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딱 내 스타일이야. 야생화도 아직 이렇게 남아있어. 이쁘네요. 산에 가면 좀 둘러보기도 하고 앉아서 쉬기도 하고 그래야 좋지. 와, 저기 우리 감동산 보이네. 우후. 자, 여기서 피는 것들은 이렇게 약간 막생긴 게 매력이지. 아, 힘들다.
3번 가는 길이 제일 힘드네요. 아니면 또 깔딱이 더 있으려나? 멋있긴 하다. 3번이 제일 힘들어. 3번까지 오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3번 인증. 짜잔. 명절 좋나? 4봉 출발. 시작하는 것 같아. 아, 저쪽에서 빈 부분 본다. 아씨, 우리 꺼내야 되나? 지금 3봉인데 3봉에서 3봉 지금 이 지점. 아, 13분 18분만 가면 되네. 아이, 비야 오지 말아라 제발. 18분이면 나한테는 20분 좀 넘겠다. 근데 이 정도 길이면은 나도 18분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뛰어가지 않는 이상, 그죠? 하는 왜 뛰어가? 걸어가야지. 비 오지 마! 날구지하러 왔어, 날구지하러. 요. 멋있지? 이쪽은 간동 화청, 이쪽은 춘차. 아휴, 그런 거. 구절 촉구. 아, 신물 난다, 신물 나. 오늘 무슨 바람이 불어서 여기로 온 거야. 근데 혼자 산에 오시는 분들 대단하다. 여기서 사진을 좀 찍었겠지? 나는 위험한 짓을 별로 안 좋아해. 안전 모드를 좋아하지. 우와. 없어서 이쯤에서는 누군가의 야옥 소리를 좀 듣고 싶다. 설마 이 산에 나 혼자 있는 건 아닐 테고. 아까 거기 차가 되게 여러 대 있었는데 주차장에. 사실은 그거 보고 온 건데. 헤이. 짜잔. 4번 가는 길 50m? 50m, 오케이. 아주 좋아. 예전에는, 일로 가라고? 야, 이 길은 먹었는데, 이 길은. 아니, 이 길을 가라는 거야? 이렇게 애들러 가지 말고? 어, 근데 이 길은요. 저 뒷길도 있는데, 꼭 이 길을 타야 돼?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가야겠지? 도토끼는 오봉으로 바로 가나? 왠지 그런 느낌? 야, 이게 너무 안 좋은데, 씨. 맞아? 맞은 집까지 있겠지, 이 정도면. 야, 이씨, 길이. 4분 가는 게 좀 그렇다. 아, 여기, 이렇게. 와! 사봉을 만났다. 사봉을 찍고 가는 얘기지. 여기서부터 사람 소리 들린다. 사봉. 들면서 이제 사람 소리가 들려서 5분만 더 하면 돼. 이거는 이제 청평사에서 오면 사봉을 이렇게 둘러서 사봉 보고 가면 돼요. 나는 오봉을 만나러 가는 길. 이따 할 땐 이 길로 가야지. 오봉 만나러 갑시다. 오봉산이 왔으니까 오봉 만나러 갑시다. 멋있는 소나무들. 소나무 사이를 갔나? 5번 가는 게. 여기부터는 왠지 안도감? 이유는 사람 소리가 들려. 사람 소리가 들려. 사람 소리가. 우와, 저기 저 안 보면. 우와. 저기를 가야 되나보다. 여기서 봐야겠다. 여기서 마주보이는 저 봉을 가야 되나? 우와. 조심조심. 마지막까지. 조심조심. 이게, 우짜짜. 이 웬 가파름이냐? 우와! 마지막, 마지막이 아주 대단한 게 기다리고 있네. 하, 가봅시다. 송솔바위 아주 멋있는 곳인데, 소나무 뿌리가 밖에서 나와있고, 여기 올라오는 게 쉽지 않았어. 근데 여기 멋있긴 한데, 진짜 올라가지 마세요. 너무 사봉에서, 5번까지 가는 길이 짧긴 한데 시원하다. 에이, 3분 거리는 아니다. 이런 길을 한 번에 어떻게 가. 자자자자자자. 국립야영장에서도 이쪽으로 올 수 있네. 청평사 방면은 이쪽으로 가는데 1.5km고 내가 지금 온 길은 1.9km. 만만히 보면 안 되겠다. 다녀오겠습니다. 정상. 오봉일 것 같은데. 오봉이 아니고 더 가야 돼. 아니, 내려가면 다리 있대. 여기 다 왔다. 빠빠. 칠칠구. 짧은 만남. 통제 구간이 있는데? 출입을 통제. 현미치. 오봉산 쇼. 해탈문은 아니고? 배치고개 쪽으로. 짜잔.
야호. 발걸음이 가볍구만. 용화산도 가도 될 것 같은데 왠지. 거기가 여기보다 좀 더 짧을 것 같은데. 여기는 1.9km고 거기는 700인가 800m밖에 안 됐으니까. 빨리 가서 밥 먹자. 8호 뭐야? 8호 저기 우리 집도 뭐야? 뻥이야.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여기 멋있다. 여기 날씨가 개이니까 사람들이 너무 오네. 아까는 사람 없었는데. 수영장도 보이네. 아, 멋지구만. 저는 안 보이던 게 보인다. 사봉에서 산봉으로 가는 중. 원점 회귀 하는 중. 와, 빨리 가서 밥 먹어야지. 배고파. 딱 아무것도 안 먹었었는데 지금은 수양어가 보인다. 야, 근데 여기 멋있다. 거기 어디쯤? 용화산. 여기는 배우령길. 이제는 가는 길은 껌이다, 껌. 근데 소나무가 진짜 멋지다. 다, 여기는. 역시 신선놀음보다는 우무 없는 산길이 낫다. 그 양쪽에서 막 구름이 몰려오니까 아깐 살짝 무서웠습니다. 후후. 아까 만났던 애들 안녕. 오, 이뻐 이뻐. 여기 보면 아까 이봉에서 삼봉 가는 길이 5분이라고 돼 있구나. 5분에 갈 수 있나? 갈 수 있으니까 갈 수 있다고 그랬지. 림보 구간. 갈 때랑 올 때랑 날씨가 다르니까 또 분위기도 다르네. 림보 구간인데 키가 짧아서 삼봉. 다시 삼봉 안녕. 으차. 이봉 쪽으로 내 발자국 소리와 풀벌레 소리만 가득한 오봉산입니다. 그래도 올라갈 때는 헉헉거렸는데 내려올 때는 숨이 조금 고르게 쉬어지는 중. 갈만해요. 이제 산봉 지나서 이봉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뭐 한 15분? 왠지 그 정도? 가이. 삼봉에서 이봉으로 다시 가는 중. 아이고.
오르막이야. 오르막 계단 쉽지 않아. 다시 만난 이봉. 아 여기서 좀 쉬었다 가야겠다. 엄마야. 이봉. 마주 보는 게 너무 예쁘다. 이게 약간 집에 가는 길이라서 더 예쁜가? 바람도 시원하고 오솔길도 예쁘고. 풀벌레 소리 좋고 근지고 간식도 먹었고. 하, 또 오르막이네. 마지막 일봉 오르막. 저길 건너면 내리막길. 아, 너무 예뻐. 힘들어. 에이, 닭다리 버섯. 나 너는 알아. 내 버섯엔 관심이 없다. 손에서 왜 담배를 피고 그래. 아 저기가 일본이구나. 다시 만난 일봉. 어 일봉이 어이구 간당간당하네. 성석이 이제 근데 여기 이야 집에 가는 길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쯤에서 오봉산에서 만나시는 분들이 하는 질문이 배우령에서 시작해서 배우령으로 다시, 그러니까 배우령에서 시작 오봉산을 시작해서 오봉을 1봉, 2봉, 3봉, 4봉, 5봉을 찍고 다시 배우령으로 오는 팀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청평사까지 갔다가 육로길을 이용해서 택시를 타고 이쪽 배우령으로 올라가는 방법 하나, 두 번째는 배를 타고 청평사에서 내려와서 배를 타고 수양댐으로 가서 다시 거기도 아마 셔틀버스 타고 밑으로 수양 닭갈비 골목 닭갈비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택시를 타고 이쪽으로 오는 그런 방법이 있겠네요. 근데 육로길로 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경운산은 뭐야? 경운산. 경운산 안 가봤어. 이렇게 해서 마적산이랑 만나나? 나는 배우령으로 가야지. 끝봉 말고 배우령. 안녕. 언제 또 여기 오봉산을 와볼까 모르겠다. 20년 만에, 아니야 20년도 더 된 것 같아. 30년 만에 오는 것 같아. 친구랑 20살 조금 넘어서. 오씨 30년? 나이 됐다 많이 먹었네. 30년 예전에 친구들이랑 그 여기 배우령에서, 그때도 차가 있었으니까 배우령에다 차를 세우고, 그때는 육로길이 없을 때다. 그래서 버스 타고 갔나? 아닌데? 하여튼 너무 오래된 일이라. 배우령을 정상에서 시작해서
여길 가고 끝봉까지 갔다가 아니야 오봉까지 갔다가 오봉에서 청평사로 넘어가서 지금은 이게 길이 좋은데 예전에 내가 다닐 때 30년 전에는 이 길이 너무 약간 안 좋았던 것 같아. 아까처럼 뭐 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응? 아이 깜짝이야 저 오토바이. 줄이 있던 것도 아니고 안내 표시판이 저렇게 잘 돼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는 길을 가다 잊어먹어가지고 청평사 이상한 길로 나와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진짜 다 왔다. 아 그래도 연휴의 첫 시작을 오봉산을 올라가는 걸로 1.73km를 갔다 왔네. 이제 300m만 더 가면 폐우령이 나온답니다.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오도방구 타는 사람도 많고 이 배우령은 그 다음에 그 자전거 라이딩 하시는 분들도 많고 차가 잘 안 다니는 길이라서 그래서 또 간간이 이렇게 날씨가 비가 안 오니까 간간이 사람을 좀 만나네. 근데 솔직히 아까 나 버스 타는 사람 봤는데 그분 동네 사람인지 모르겠고 하여튼 산에서 담배는 피지 마세요. 못 본 척하고 왔습니다. 괜히 뭐든 서로 건들지 말아야 돼. 요즘은 건들면 안 좋아. 그냥 그러려니 해야 돼. 그러려니. 자 그래도 아까보다 아까는 안개가 끼고 막 비가 다시 올 것처럼 막 이래가지고 가면서도 갈까 말까 엄청 고민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비가 중간에 막 내리면 우비는 갖고 왔지만 너무 무서워서 도로 다시 그냥 올까?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역시 정상을 찍고 내려가는 발걸음은 땀은 좀 났어도 개운하다는 거. 그래서 또 산에 가는 것 같아. 산도 잘 가지도 못하면서 그냥 이렇게 안전만 보장된다면. 근데 우리나라 산은 그래도 안전한 거 아닌가? 근데 산에는 좀 사람들이 다녔으면 좋겠어. 너무 안 다니니까 조금 겁나긴 하네. 혼자 다니지 맙시다. 네, 혼자 왔는데 산은 혼자 다니는 거 아닌 것 같아. 여기는 그래도 집 근처라 겁대가리 없이 혼자 왔지만 뭐 같이 이렇게 인증하시는 분들 보면 아마 보기 나쁘지 않아요? 서로 또 사진도 찍어주고 마지막 내리막길 줄 타고 안전하게 하산해 보겠습니다. 안전이 최고다이. 안전산악 산행. 핸드폰 들고이 이렇게 촬영하면서 가는 거 조심하기. 그 다음에는 여기 진짜 고프로 있으면 좋겠다. 여기다 딱 하고. 근데 귀찮지 또 그걸 또 화면을 옮기고 어쩌고 하는 게. 근데 영상이 너무 길어진다, 그지? 자, 마지막 하산에서 막혀. 짠! 다 내렸습니다. 여기 있다, 다람쥐야. 여기 있다. 바닥에다 놔줄게, 먹어. 아이고, 여기 내려왔네? 여기 내려오면 안 되는데. 다람쥐들이 지금 엄청 먹고 있네. 자, 여기 다 왔습니다. 다 왔다. 다 왔다. 으.
우와. 어봉산 대우량 정상. 여기가 600m. 170. 100. 자, 이제 집에 갑시다. 주 등산로로 가야 돼. 끝.